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대부분은 숨지기 전에 이상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걸까요? 심리적인 부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5년쯤 전 식사량이 줄면서 살이 빠졌습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직장을 지옥이라고 했죠. 떠나야 한다고. 남편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1명의 가족을 면담 조사했더니 사망자의 93.4%가 주변에 미리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갈 테니 잘 지내라는 식으로 죽음에 대해 언급하거나 사후 세계를 동경하는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줄거나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감정 상태가 변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절대 셀카를 안 찍거든요. 남편이 느닷없이 카메라 꺼내서 자기 셀카를 찍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호를 알아차린 가족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28%는 생전에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시도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을 유가족으로서 겪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정신건강에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복지부는 유가족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이른바 심리부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